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얘는 조금 장소를 옮겼습니다. 지금 여기는 아까 미니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 그 작업실 옆에 있는 벙커 같은 곳이고요. 장식장과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쉴 수 있는 곳인데 아무튼 이곳에서 오늘은 리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나 불빛이 조금 이게 노란색이라서 아 이게 좀 살짝 색감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미니 스튜디오에는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아요.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굉장히 크네요. 정말 저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, 진짜. 전신은 어디다가 뭐 겨우 할 수는 있겠지만 와, 나 정말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. 저 뒤에 타노스 박스 보이세요? 제가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뒤쪽에 나열해놨는데 와, 이거 뭐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. 뒷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뒷면 이렇게 생겼고 다른 여타 핫토이 박스와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. 계속해서 박스 열어보고 본체를 보겠습니다. 네, 본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와, 핫토이 냄새 아주 진동을 하네요. 몸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손 파츠가 두 개가 있어요. 요게 이제 파워 포즈라고 해가지고 가동 부위가 최소화가 돼 있고 기본 포징이 돼 있는 상태로 나온 제품을 파워 포즈라고 합니다. 요 제품이 파워 포즈예요. 헐크버스터 1은 파워 포즈가 아니라 액션 피규어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멋진 포징을 하는 건 그냥 거의 불가능했었죠. 요건 기본적인 포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빨리 꺼내볼게요. 네, 헐크버스터 마크2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야, 대단하죠? 네, 굉장히 뭐 조형도 훌륭하고 일단 포징 잡고 있는 게 엄청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꽤나 멋진 포즈, 좀 각을 잡고 있습니다. 네, 나쁘지 않아요. 가동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먼저 머리 한번 볼까요? 머리 예, 이렇게 움직입니다. 360도 돌아가진 않아요. 하지만 이 정도 움직이는 거 수월하게 움직입니다. 뭐 조형 이런 건 좋아요. 근데 딱 만져보면 이거 그냥 PVC 덩어리네. 네, 이런 느낌. 좋습니다. 자, 어깨 여기만 이렇게 움직입니다. 팔도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고요. 손목 돌아가는 거 양쪽에. 이거 말고 허리 부분이 돌아갑니다. 이렇게. 네, 이것도 뭐 90도 이렇게 또 꺾이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40도 정도 네, 이렇게 꺾입니다. 네. 하지만 뭐 조금 역동적인 포징으로 뒤틀리게 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아요. 뒷면도 봐야죠. 뒷면은 이렇습니다. 디테일하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도색 상태도 엄청나게 고급진 웨더링이라던가 도색은 좀 아니라서 보기 조금 아쉽다는 분들도 많지만 뭐 가성비를 따지면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하지 않은가 싶어요. 네, 그렇다면 이제 이 파워퍼즈의 묘미죠. 라이트업 기믹이 있습니다. 앞뒤 좌우 막 다 돌아가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거든요. 빨리 한번 불 켜볼게요. 네, 라이트업 기믹은요, 여기 뚜껑 따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쪽에 여기를 뚜껑을 뿅 따주면은 네, 여기 안에 보면 배터리가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. 여기 뭐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 스위치를 딱 켜주면 됩니다. 으아, 눈부시다. 자,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상체 부분에 라이트업 포인트입니다. 아, 엄청나죠? 눈, 가슴, 갈비뼈 쪽 있고요. 팔에도 있습니다. 이야, 요런데 아주 뭐 기가 막히죠? 이 밝기도 생각보다 꽤나 밝아서 무드등을 써도 될 정도로 네,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등 쪽 볼까요, 등 쪽? 아, 밝다. 등 쪽. 이미 뭐 조명이 비추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나는 라이트업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하체 쪽의 라이트업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? 네, 일단 종아리 안쪽으로 두 개 포인트가 있고요. 굉장히 밝습니다. 이것도 사이드로 딱 보면 아, 여기도 반짝반짝. 뒤로 딱 보면 아, 종아리 뒤쪽이 반짝반짝. 아, 날아가겠어 아주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발바닥과 손바닥에는 라이트업 포인트는 없습니다.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죠. 라이트업하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. 아, 아주 마음에 들고요. 멋지고요. 아주 너무 좋아요. 헐크버스터 마크2.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